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살인마 잭 더 리퍼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범인을 밝혀냈다. 확실한 거 아닌가요? 영국 왕실이 악의 근원이다. 근데 이 사람의 지금 사고는 경찰도 막을 수 없어. 126년 만에 그게 밝혀진 거죠. 잭 더 리퍼의 진짜 이름은.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당혹사 감독판 다시 쓰는 음모론의 변영주 심용환입니다. 네. 역사 탐정 심용환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조회수가? 정말 철저하게 모든 걸 다 조회수로. 작가주의 감독 아니셨나요? 뭐요? 저 뭘 보여? 저는 조회수 알림 설정의 노예열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잭 더 리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볼 건데요. 잭 더 리퍼의 범행을 다섯 건을 소개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잭 더 리퍼의 범행은 다섯 건이 아니라 열한 건이라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이 지역에서 성매매 여성이 이런 피해를 입었던 사건은 총 열한 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잭 더 리퍼의 범행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했고 목을 거의 절단하듯 깊이 베었고 무엇보다 장기 적출을 마치 마지막에 전시하듯 했다는 공통점을 보였고 그게 일종의 시그니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기준들을 다 따져봤었을 때는 11건의 사건 중에서 6건은 유사 범행 수법 혹은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런데 80년이 지나서 영국인 의사가 용의자 S라고 지칭을 하며 힌트를 남깁니다. 용의자 S는 10대 후반에 서인도 제도에 갔다가 매독에 걸린 적이 있다. 용의자 S는 동성애 스캔들에 연루된 적이 있다. 용의자 S는 사랑과 존경을 받던 가문의 귀족이었다. 용의자 S는 그의 할머니보다 오래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장수한 할머니야. 근데 어찌됐건 간에 보면 이제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 귀족, 그 동성애 스캔들, 거기다가 서인도 제도에 갔다가 매독까지 걸렸다. 이 세 가지가 딱 들어맞는 사람의 이름은 알버트 빅터. 1892년에 28살의 나이에 자신의 할머니 빅토리아 여왕보다 약 9년 먼저 사망을 했던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엘버트 빅터, 엘버트 왕자가 용의자 S고 용의자 S가 잭 더 리퍼다. 너무 결론이 쉽게 나오는데? 사실 빅토리아 여왕이면 근대 영국 왕 중에서 권력이 제일 짱짱맨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짱짱한 언니의 손자인 거야. 그렇죠. 야, 그러면 에드워드 7세의 아들이기도 한 거잖아. 영국 왕의 아버지야. 그러면 사실은 계승순위도 되게 높은. 할머니가 너무 오래 살아서 아버지가 왕 되는 걸 못 봐서 그렇지. 약간 영국이 비슷해요, 그렇죠? 네. 찰스 왕세자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왕세자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왜 윌리엄 왕자급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보면 그냥 딱 느낌이 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음모론이 딱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치는 사고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경찰도 막을 수 없어. 착착착착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이름 순화군. 아 맞다. 10여 명을 해마다 10여 명을 죽였다 하는데 선조가 그걸 다 막거든요. 또 다른 아들 임해군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임진왜란한테 그래서 함경도에서 잡히잖아. 그쵸, 외군한테 그쵸. 조선 민중들이 잡아다 바치죠. 바쳐. 네. 아, 도애가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잠깐 갔다가 다시 일로 올 거였어요. 아, 나 진짜 SBS가 이렇게 방역에 철저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맞습니다. 하나하나 맞춰보면 엘버트 왕자가 16살에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하고 세계 여행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매독에 걸렸다? 이건 이제 그런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약간 여기서부터 자료조사가 불충분하다는 티가 나타나는 거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 시기 때 엘버트 왕자가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돼요? 런던에 있어야죠. 런던에 있어야 되죠. 근데 없었어요. 이때는 여러 가지 어떤 왕실 행사나 다른 이유 때문에 런던에 없었어요. 근데 얘기 자체가 워낙 좀 섹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소재나 음모론으로는 아주 좀 활용이 많이 되는 거죠. 여하튼 알버트 왕자도 범인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지칭한 게 다 틀리니까. 그런데 2014년에 꽤 그럴듯한 음모론이 나옵니다. 2014년이면 얼마 안 됐는데요? 그렇죠. 과학의 등장. 아...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범인을 밝혀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번째 피해자의 스카프에 범인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DNA가 있었던 거지. 근데 그 DNA가 아주 소수만이 갖고 있는 엄청 희귀한 DNA였다는 거예요. 좀 확실한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일단 과학 얘기 나오면 약간 쫄잖아요. 아, 쫄지. 자신감이 없어. DNA. 맞아, 맞아. 그래서 그 DNA를 막 찾아봤더니 126년 만에 드디어 밝혀진 거죠. 잭 더 리퍼의 진짜 이름은 아론 코스민스키.
아론 코스민스키라면 당시 이제 담당 경찰이었던 멜빈 맥나튼이 남긴 기록에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정신 이상도 있었고. 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아주 그 혐오심 같은 것도 높았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력 용의자로 지목이 됐었죠. 근데 이제 1889년 3월에 정신병원으로 이송이 됐던, 그러니까 정신병이 좀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를 진척을 못 시키면서 흐지부지하게 끝냈던 사람. 문제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희귀 DNA. 이때 우리는 뭔가 이것도 맞아. 맞아. 모두가 다 아는 단어 옆에 희귀, 유일, 이상, 예외적인, 특이야. 보통 이러면 안 맞더라고. 이러면 안 맞아. 예, 이상해. 유럽인 99%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DNA. 아, 새로 연구를 또 한 거군요. 네. 그럼 뭐야? 웃기지 마. 그 DNA 나도 갖고 있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뭐야 이게? 후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유럽인 전체야. 너도 가능성이 있고 나도 네.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이 스카프가 온전했겠냐고요.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런던은 공습까지 받은 적도 그렇죠. 있는데 이 스카프는 언젠가 과학이 발전하면 범인을 가려줄 거야 이러면서 누군가가 제대로 보관을 했겠냐고.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잭 더 리퍼의 정체는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19세기 하면 진짜 3대 인물이 영국에서 나타났어요. 첫째는 이제 빅토리아 여왕. 두 번째는 잭 더 리퍼. 세 번째는 셜록 홈즈. 그렇죠. 셜록 홈즈. 셜록 홈즈. 셜록 홈즈 작가였던 아서 코난 도일이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안, 문제 제기까지 했어요. 편지 있었잖아요. 디어 보스. 그 편지를 사실 코난 도일이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편지의 문체를 보면 영국인의 어투가 아니다. 이건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지 영국인들이 쓰는 언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범죄자는 영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일 것이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그 이상의 뭔가를 밝혀낼 수는 없었다. 재밌는 건 이 잭 더 리퍼와 여하튼 셜록 홈즈가 동시대 인물인 그렇죠. 거예요. 이게 19세기 하면 산업혁명으로 영국이 급속도로 성장을 이루고 있던 때고 값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지니까 자원만이 아니라 사람까지 막 몰려드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연쇄살인마도 등장하고 추리소설도 등장하게 되는 거니까 심각하게 사회가 이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19세기 말에 런던이 어땠느냐를 보면 연쇄살인마든 셜록이든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당시 이 지역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남겨진 신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거를 신문 사오신 거예요? 빨리 갔다 오셨는데? 끔찍한 검은 미로, 많은 사람들이 뿜어대는 극도로 지독한 악취가 온 공간을 가득 채운다. 그 거리는 소름 끼치는 부패된 시체들의 집합소가 되어버렸다. 그곳은 강도가 돈벌이고 살인이 취미인 해충 같은 인간들로 가득하다. 램프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퀭한 눈에 창백한 여자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아, 이 말이 무섭다, 그렇죠? 응. 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는 게 산업화되어지면서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고 런던으로 모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유일하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공장으로 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든가 그 어린 소녀들 같은 경우에는 너 청소 잘해? 너 말 잘 들어? 맞아요. 뭐 이러면 이제 하녀로 가거나 하녀면 하녀로 살 것 같은데 하녀로 밥벌이가 다 안 돼요. 그렇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성매매 업종에 뛰어들게 되고 실제로 그 성매매를 위해서 길거리 여성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당신 손님이 잭 더 리퍼면 어쩌려고 지금 응? 이 손님을 찾으러 거리에 나와 있냐 막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답변이 정말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가슴이 아픈 게 어차피 오늘 손님을 못 받으면 굶어 죽는다. 잭 더 리퍼를 만나면 칼 맞아 죽을 테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차라리 그 대단한 잭 더 리퍼 한번 보고 죽는 게 낫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하고 마음 아프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고 숙박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뭐 방 하나에 10명 자고 20명 자고를 떠나서 그걸로도 숙박할 데가 없으니까 밧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밧줄에 근데 이게 숙박료를 받아.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거예요. 당시에 영국은 뭐냐면 떵떵거릴 때고 모두가 유럽조차도 영국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는 오늘 밧줄에 기대서 자야 돼. 이상한 나라인 거잖아. 극단적인 차이, 그죠? 네. 네. 범죄를 대하는 많은 태도들이 보통 심리학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살인마는 어떤 심리였을까? 혹은 이제 그 범죄 형태론, 무슨 무기를 사용했을까? 도구를 사용했을까?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절대 다수의 범죄라는 건 다 사회 환경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사회환경이 바뀌어야지 그 범죄도 줄거나 없어지고 하는 거고, 그것이 과연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걸로 혹은 그냥 어떤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 저는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잭 더 리퍼가 잡히지 않았어요. 어쩌면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 중에 하나일 그렇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해결될 방법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잭 더 리퍼를 다룬 이유는 어떤 범죄는 어떤 공간에서 어떤 문제로 어떤 시스템 안에서 나올 수 있는가가 우리의 역사 음모론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루게 됐고요.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숨겨진 약한 고리들을 좀 살펴보면서 과거 이야기가 오늘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좀 그런 걸 좀 살펴보는 재미로 갈 거란 생각이 들고요. 다옥사 시즌2 드디어 돌아왔고요. 다음 주에도 더 놀라웠고 재밌고 의미 있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립니다. 나 이거 다옥사 본편 때 할까 할 것 같아요.